여러분이 이제 기도망대를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.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. 여러분이 아침과 밤에 해도 돼요. 요때만 해도 됩니다. 렘넌트들은 두 가지 생명선을 꼭 알아야 돼요. 기도는 영적인 생명선이고요. 호흡은 여러분 몸의 생명선입니다. 이 부분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면 됩니다.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렘넌트에게 24 대지기 시작합니다. 이러면 렘넌트에게 응답이 와요. 이게 오는 겁니다. 25는 하나님의 것이 와요. 이렇게 되면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. 자, 어떻게 기도를, 뭘 누려야 됩니까?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됩니까? 쉽게 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임하도록.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는 계속 틀린 게 들어갑니다. 렘넌트 뛰기 시작하다면 틀림없이 세계 움직이게 됩니다.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.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, 구원으로,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.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속에 임하도록. 이 축복은 영세 전에 있던 것이요. 그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영세 무궁토록. 이걸 우리 렘넌트는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부터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. 이거 가지고 가서 공부해라. 이거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.